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데, 정말 영어 말하기에 진짜 도움 많이 되는 단어 공부법, 네, 영어 단어 공부하는 방법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볼 단어는 요 녹색 글씨로 된 뭐뭐 주위에라는 이 단어를 배워볼 건데요. 많이들 아시는 단어지만 이 단어를 배울 때 그냥 뭐이 단어만 딱 배우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말할 때마다 요 단어를 내가 새로 조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단위로 이렇게 테이블 주위에라는 이 말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바로 말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저도 단어를 외워서 토익도 정말 좋은 성적 받았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방법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이블 주의인데 우리는 테이블이란 말이 먼저 오는 반면에 영어는 테이블이란 말이 뒤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라는 말이 한국어는 테이블이란 요 단어보다 뒤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 주위에 이런 단어를 우리는 후 치사라고 불러요. 예, 후치사. 근데 영어에서는 테이블이라는 말보다 요 단어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주위에라는 요 단어를 영어에서는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녹색 글씨로 오늘 전치사들을 좀 정리했고요. 녹색 글씨가 보이면, 아, 이건 전치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치사의 특징 중 가장 도드라진 거 하나 꼽으라면 반드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예. 단어와 함께, 요 명사 단어와 함께 항상 붙어 있는다라는 거. 그쵸. 우리도 주위에란 단어가 혼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쵸. 테이블이라는 말과 같이 붙어 다니듯이 영어 전치사도 뒤에 항상 명사를 달고 다닌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뭐 주위에라는 거는 영어에서 around라고 하죠. 그쵸. 예. aro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around the table이라고 하면, 그쵸. 테이블 주위에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요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짧은 영어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우리는 테이블 주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요말 넣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는 영어로 we 있어요.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are. 그 다음에 테이블 주변에라고 할때 여기 around the table. 그쵸? around the table.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이렇게 바로 말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 점차 가면서는 요 단만 빨리 알아보는 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커피를 마신다. 예.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는 영어에서는 뭐뭐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 동사라고 하죠. 동사는 제가 오늘 파란색 글씨로 정리를 해놨고요.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커피가 먼저 나오고 마신다 동사가 먼저 나오지만 요걸 목적어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동사부터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할 때는 저 마신다란 말이 먼저 나온다. 마신다라는 말은 drink. 그렇죠? 그래서 drink coffee,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마신다라는 동사 drink만 그냥 drink 마신다가 아니라 목적어 붙여서 그렇죠?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붙여서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 drink coffee 해주시면 좋고 우리는 뭐 매일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은 뭐 우리는 하면 we고요. 커피를 마신다 바로 오죠. 예, drink coffee. 그렇죠. 매일 그러면 뭐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 예, 바로 말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표현 drink coffee 배워봤고요. 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 나온 거고요. 요 페이지가 맞아요. 자, 많은 사람들 붉은색으로 표시됐어요.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요요 단어 배울 거고 요거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예. 명사를 꾸미는 단어 형용사고요. 오늘 형용사는 붉은색으로 제가 계속 등장시킬 거예요. 자, 많은이라는 뜻이 뜻을 가진 단어가 올 건데 영어에서 제가 여기 빈칸을 두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1번 빈칸, 2번 빈칸.
보통 형용사라고 하면 이렇게 1번 칸에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꾸미는 명사 앞에서 꾸민다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요 뒤에서 꾸미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에서 꾸미는 경우도 차차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많은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한 단어이면, 네. 한 단어로 딱 이루어진 단어면 앞에서. 그리고 만약에 꾸미는 말이 두 단어보다 많으면 뒤에서 꾸밉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형용사 보면서 앞에서 꾸미는지 뒤에서 꾸미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자, 많은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many가 있고요. much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요 꾸미는 요 단어가 요게 예. 수가 많다라고 할 때는 many를 쓰고요. 양이 많다라고 할 때는 much를 써요. 수가 많을 땐 many, 양이 많을 땐 much. 사람들은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many를 쓸 겁니다. 그래서 many peopl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또 다음 단어 바로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조금 전에는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 내가 만난이라는 요 말이 꾸며주는 말이고요. 요 말을 이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을 우린 다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people 똑같이 있고요. 근데 내가 만난이라는 이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내가 만났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났다. met 그냥 써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that이라는 단어 붙여서 쓰시면 돼요. that. 그래서 that I met. 이게 요 덩어리가 내가 만난 내가 뭐 만났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형용사 쓰실 거예요. that I met 쓰실 건데 단어가 보니까요.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리고 that은 뭐 생략 가능은 한데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I met 두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고 that I met people이 아니고 people 하고 뒤에다 쓰는 거예요. 뒤에다가. that 요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다. I met.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란 말은 people I met 하시던가 people that I met 하시던가 예, 둘중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that을 나중에 생략할 수 있다 그래도 that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people that I met 내가 만난 사람들 이렇게 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예문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예, 예문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들은 내가 만났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무엇이다? 그들은 they are. They are. 그 다음에 the people.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났던 that I met. 요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로 딱 쳐서 요 덩어리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바로 말을 할수 있죠. They are the people that I me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people이고 내가 만난 사람들, people that I met.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다 보면 영어가 점점 이렇게 고급지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요 색칠된 요 단어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고, 요렇게 덩어리 지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 핵심인 거고요. 자, 숙제를 하다라는 말 만들어 볼 건데, 우리는 숙제가 먼저 나오고 하다지만, 영어는 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숙제를 한다라고 할 때, 한다, 숙제, 요런 순서, 그리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두죠. 네, do homework. 그래서 나는 숙제를 합니다. 뭐 I do homework. 그쵸? 뭐 이렇게 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숙제합니다. 그러면 뭐 in the morning. 그쵸? 이렇게 말 만들어 보면서 단어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좀 봐주시는 게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형용사네요. 테이블 위에 있는 컵. 이 붉은색 글씨. 이게 다 형용사예요. 그렇죠? 얘가 컵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컵, 작은 컵. 좋은 컵, 나쁜 컵. 이런 것처럼 테이블 위에 있는 이라는 말이 꾸며줄 거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는 이렇게 써요. 어디 위에 있는 건 on 이란 전치사 써줄 거고, 테이블은 더 테이블. 그러니까 요게 쓰일 건데 단어수를 세어보니까 1, 2, 3. 단어수가 3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래서 컵, 온, 더, 테이블. 예, 이렇게 쓰시면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컵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컵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단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자 안에, 그렇죠?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한국어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와서 이거를 후치사의 개념이지만 영어는 먼저 오기 때문에 단어보다 전치사 개념이라 그랬어요. 전치사. 그렇죠. 뭐뭐 안에란 뜻을 가진 단어는 in이죠. 그래서 in the box. in the box라고 하시면 되고. 사과 하나가 상자에 있습니다.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과 하나는 on apple. 있다 is 그 다음에 상자 안에 in the box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in the bo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자 안에 란 뜻이고요.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고 있는 소녀네요. 울고 있는 소녀. 자, 울다는 아는데 울고 있는 이건 뭐지? 자, 뭐뭐 하다로 이루어진 게 cry. 이게 동사죠. 근데 얘를 동사를 형용사화 시킬 수 있어요. 동사인데 형용사처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뒤에 ing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ng. 그래서 crying이라고 만들면 이게 울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울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변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이라는 것은 crying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rying 써주면 되죠. 왜 앞에 썼죠? 단어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니까 이 걸보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소녀는 crying girl, crying girl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다. 해결하다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고요. 해결하다는 뭐뭐 하다. 이건 동사네요. 동사를 배워놓는 겁니다. 자, 해결하다는 SOLVE. solve라 그래요. solve. 예. solve. 예.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다. 요렇게, 할수 있고요. 요 solve란 단어만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프라블롬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그쵸?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말을 튀는데 바로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다. 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도 버스 정류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서로 딱 맞게 써 있죠. 그쵸? The bus stop 이게 버스 정류장이고, 근데 우리가 만들 말은 버스 정류장에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말만 충족할 수 있는 걸 배워 볼 건데요.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할때 우리가 at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요건 후치사, 한국어는 후치사, 영어는 전치사라겠죠? 먼저 오니까. 그래서 at이란 단어가 오면 되고 at the bus stop이라고 하면 버스 정류장에서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난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그러면 I am 하고 at the bus sto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때는 버스 정류장에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뭐 we 만났습니다. met 하고 at the bus stop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우리는 만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뭐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서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at the bus stop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at이라는 단어. 이거 무슨 의미지? 이렇게 배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짝지어서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라고 배워주시는 게 좋겠죠. 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끓고 있는 물이에요. 끓타는 보일이에요. 예, 보일. 근데 끓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형용사화 시켜야겠죠. ing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끓고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끓고 있는 물은 boiling water. 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왔습니다. boiling water. boiling water. 끓고 있는 물. 이렇게 또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은 끓고 있는 이라는 요 단어를 배워 가신 거예요. 끓고 있는이 뭐라고요? boiling.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볼게요. 집을 나서다. 동사네요. 뭐뭐 하다. 그쵸. 동사입니다. 자, 집을 나서다. 집을 떠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디를 떠나다라는 거는 leave라고 합니다. leave. L-E-A-V-E. leave. 이게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leave the house. 나는 집을 떠나다. leave the house. 요렇게, 짝을 칠수 있고, 나는 7시에 집을 나섭니다. 뭐, 평균적으로, 난 7시에 집을 나서요. 예, 출근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때, I leave the house. I leave the house. 하고, 7시에, 그러면 뭐, at 7.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갈수 있겠죠.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 앞에. 자, 문이란 요 전치사네요. 그쵸? 우리나라는 뒤어서 후치사지만 영어는 요기 오기 때문에 전치사라 그랬어요. 전치사. 뭐뭐 앞에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 뭐, 뭐뭐 앞에라는 말은 뭐, in front of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요세 단어짜리 전치사가 있는데, 요걸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at이라는 말을 배워볼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at the door.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문에 혹은 문 앞에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문에 현관문 앞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때 누군가는 뭐죠 영어로? someone. 그렇죠? 뭐 someone 있어요. 그러면 is 문 앞에 라고 할때 여기에 at the door를 넣는 거예요. at the door. 그렇죠? 정말 딱문 앞에 딱서 있을 때. 그렇죠? 여기에 문이면 옆에 사람이 딱서 있을 때 someone is at the doo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정리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노래 형용사네요. 요 말이 요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자, 내가 좋아한다. I like.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할때 앞에 that 붙인다 그랬죠? 여기 that을 붙이면 내가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 되고 요게 생략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song 하고 that 빼고 I like 해도 되는데 일단은 that을 넣어서 연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어가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단어니까 뒤로 오겠네요. 그래서 song that I like, song that I like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This is the song that I like. This is the song that I like라고 하면서 요 말을 그대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처음부터 뭐 This is the song that I like 이긴 문장을 할순 없지만 요렇게 하나하나 덩어리 짓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 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만드시다 보면 예, 어느 순간 내가 꽤긴 덩어리도 쉽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자, 버스를 타다. 자, 버스를 타다, 타다, 이거 동사죠? 동사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타다라는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이용한다라는 개념을 가진 말만 배워볼게요. 그래서 나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매일 버스를 이용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타다는 take예요. 네, take. Take the bus 라고 하면 버스를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버스를 타요. 그러면 나는 I 버스를 탑니다. Take the bus 여기서 그렇죠, here. I take the bus here. 이런 식으로 말도 나 여기서 버스 타요라는 말도 간단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때 가장 중요한 게요 덩어리. 예. 단어를 덩어리 짓는 거, 요 감각 중요합니다. 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 혹은 뭐 한국에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볼 건데, 자,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치사 개념이죠. 한국에, 한국에서라고 할때 전치사 어떤 거 넣어야 되느냐? in 넣으시면 됩니다. in Korea, 한국에서 혹은 한국에.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사람 한국에 있어요 라고 할때 he 있다는 is 어디에 in Korea 그렇죠 이러면 한국 애가 되는 거고요 나 한국에서 샀어 그러면 I 뭐아 말을 바꿀게요 나는 그를 만났어 이렇게 좀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I met him 아이, 나는 만났다, 그를. 나는 그를 만났어. 한국에서. 그래도, in Korea. 예,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는 한국에라고 해석이 될 거고, 그는 있다, 한국에. 요거는 한국에서가 되는 겁니다.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국애가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가 되기도 한다. 전치사 넣는 거는 in을 넣습니다. In Korea. 한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 in을 넣는 거예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산 반지, 내가 산 반지. 딱 봐도 이제는 이게 뒤로 오겠다라는 느낌 보이시죠? 자, 내가 샀다. 근데 뭐뭐 한이라고 하려면 문장 앞에 that 붙여준다. that. 생략은 가능하다. 내가 샀다. I. 사다는 buy인데 샀다니까 BOUGHT. 과거죠. 그래서 the ring 이번에는 that을 빼고 그냥 넣어보면 I bought 할수 있죠. ring I bought 그 앞에 the라는 뭐 말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the ring that I bought, the ring I bought 그렇죠? 내가 산 반지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산 반지야, 이게 내가 산 반지야라고 말을 만들려면 이게 뭐야? 라는 거는 this is죠. This is the ring. 이게 그 반지입니다. 내가 산 that. 생략 가능하고요. I bought. This is the ring that I bought.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산 반지야. 라는 말을 할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게 뭐라고요? 요거. 요 더는 뭐 빼도 상관없고요. Ring I bought. Ring I bought. 내가 산 반지. 요렇게. 대시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날씨를 확인하다, 뭐뭐 하다, 동사네요. 동사부터 말한다. 확인하다는 check이죠, check. check. check the weather. 날씨를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요. 날씨 확인해 봤어? 라고 말할 때, 뭐뭐 해봤어? 라고 하는 말은, 뭐뭐 했어? 라는 거는 did죠. 니가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did you check the weather? 그렇죠. Did you check the weather? 날씨 확인해 봤니? 요렇게. 그래서, 요 패턴 하나만 붙이면 바로 말을 만들 수 있는 덩어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날씨를 확인하다. check the weather. 요렇게 배워봤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버스에서 혹은 버스에. 자, 전치사 어떤 거 올까요? 저 on 옵니다. on the bus. on the bus라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야? 나 지금 버스야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버스에 넣으시면 되겠죠. 나는 있다는 뭐죠? I am. 나는 있다. 어디에? 버스에 요거 어떻게 쓴다고요? on the
버스. I'm on the bus. 나 버스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만든 의자네요. 내가 만든 의자. 자, 의자란 표현은 여기 있고요. 내가 만든. 내가 만들었다. 그쵸. 벌써 두 단어가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오겠다라는 거 눈치채셨을 거고. 자, that. 이제는 좀 보이시죠? that. 하시고, 내가 만들었다. I. 과거에 만든 거니까 made죠. 그래서 chair that I made. chair that I made. 그쵸. chair that I made. 이게 내가 만든 의자라는 표현이고요. 여기도, 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쉽게. 이게 내가 만든 의자야. 같은 걸로 해볼게요. 이게 뭐뭐야는 this is죠. This is the chair. 그쵸. 이게 그 의자입니다. 어떤 의자? That I made. 이게 내가 만든 의자예요. 이게 내가 만든 그 의자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 수업이라고 했지만, 내가 만든이라는 요 단어 알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항상 단어는요, 그냥 단어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장 속에서 단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외우시라고 제가 수업해드리고 있는 거고, 단어라고 들어왔는데, 문장을 만들고 있네? 예. 따라오실 수 있으면 따라오시고요. 정 힘드시면 요 표현만 배워가셔도 돼요. 내가 만든. 이게 뭐지? 아, that I made. that I made. 이게 내가 만든이구나. 이렇게 단어만 하나 알아가셔도 됩니다. 또 다음 볼게요. 자, 숫자를 세다. 그쵸? 여기 세다, 요 부분. 동사네요. 다로 끝나는 말, 동사. 숫자를 센다. 뭘 센다라는 거는 카운트입니다. 예. 카운트. count. count. 그래서 count the number. 넘버는 숫자죠. count the number. 숫자를 센다.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센다. 그냥 바로 해볼게요. count the number. 1부터는 from 1. 어디까지? to 그다음에 10까지만 해볼게요. to 10. 그쵸? 뭐 이렇게.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센다. count the number from 1 to 10. 이렇게 표현을 또 하나 늘려갈 수 있죠. 1부터 10까지. 그래서 어디부터라고 할때 from, 어디까지 할때 to. 이렇게 지금 우리는 결코 이 단어를 배우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이 단어를 배우면서 다른 것도 계속 써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영어가 더 튼튼해집니다. 자,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여름은 summer. 여기 있으면 summer. 근데 여름에라고 하려면 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해서 in 넣어주시면 됩니다. In summer, in summer 하시면 되고, 우린 여름에 만났어요. 혹은 난 여름에 태어났어요. 예, 그거 해볼게요. 난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는 I was born이라고 해요. I was born.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네. 나는 태어났습니다. 여름에 여기 붙이시면 되죠. In summer. 예. I was born in summer. 난 여름에 태어났다. 그래서 여름에라고 할 때는 in summer 외워가시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저쪽에 서 있는 남자. 저쪽에 서 있는 남자. 딱 봐도 뒤로 가겠네요. 한 단어로는 해결이 안될것 같으니까요. 자, 서 있는 건 뭐죠? 일단 저쪽에는 접어두고, 서 있는 거. 서다는 스탠드죠. 예. 서 있는 거니까 ing 붙이겠네요. 그쵸? standing. 근데 얘가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으로 오는 말들은 다 뒤에 붙게 돼 있어요. 저쪽에는 over there가 됩니다. 예. 저쪽엔 over there예요. 그래서 standing over there. 이게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자리가 좁으니까 그냥 이어갈게요. The man standing over there. The man standing over there. 저쪽에 서 있는 남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서 있는 거는 standing over there 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저쪽에라는 말이 없이, 이 말이 없고 그냥 서 있는 남자라고 할 거면 standing이 앞에 오시면 돼요. standing man 하시면 됩니다. standing man 한 단어니까. 근데 저쪽에 서 있는 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뒤로 오는 겁니다. 그쵸?
man standing over there 이렇게. 그렇죠? standing over there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쪽에 서 있는이라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man standing over there.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도 요거는 건들지 않고 제가 앞에 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다른 말 하나 적어 드릴게요. 너는 아니? 너는 아니? 그러면 do you know? 그쵸? 그 남자를 그라는 말 달아줄게요. Do you know the man standing over there? Do you know the man standing over there? 저쪽에 서 있는 남자 알아? 라고 할 때도 이렇게 바로 쓸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요걸 다 외워가시라는 게 아니라, 아, 고개가 끄덕끄덕끄덕여지면, 예. 여러분, 강의에서 충분히 얻어가시는 거니까 다 알아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딱 그, 저쪽에 서 있는 요거라도 알아가시면 좋아요. Standing over there.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요일은 썬데이고요. 이렇게 날짜 앞에 에를 붙이려면 요거는 오늘 쓰면 치면 됩니다. 온.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계절, 뭐 연도, 그다음에 월, 앞에는 인, 그다음에 날짜, 날 혹은 날짜, 요일. 요런 거 앞에는 on, 그 다음에 시간, 뭐, 몇시몇 분, 요 앞에는 at을 쓴다. 딱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in 쓰거나 on 쓰거나 at 쓰는데, 일요일은 요일, 날짜니까 오늘 썼다. 그래서 on Sunday, 일요일에. 라고 하시면 되고, 일요일날 만납시다. 예, 일요일날 만납시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요일날 만납시다. 만납시다는 Let's meet. 그쵸? 일요일에 On Sunday. 그쵸? 일요일에라고 할때 요거 같이 쓰는 거니까 덩어리로 같이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을 듣다라는 말. listen. 근데 listen만 쓰시면 안 되고 무엇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을 듣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 듣다. 무엇 을 듣다라고 할 때는 to. 그래서 listen to music. 그렇죠? 요게 음악이고 을 듣다 listen to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는다. 나는 뭐, 자기 전에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I listen to music. 뭐, 그냥 밤이라고 할게요.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At night. 뭐, I listen to music at night. 이건 밤에란 뜻이고요. 밤에 나는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자, 또 볼게요. 그와 춤추고 있는 여자. 여기는 두 개로 보셔야 돼요. 그와 요거 있고 춤추고 있는. 어찌됐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 될 거고 뒤로 갈 거예요. 요 표현은. 그쵸, 뒤로 갈것 같네요. 춤추다는 댄스. 그쵸. 근데 춤추고 있는이니까 댄스란 말에 ing 붙일 건데 이로 끝나는 단어는요. 이를 지우고 ing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댄싱 하시면 되고.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는 with him 되겠네요. 벌써 세 단어 됐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woman dancing with him. woman dancing with him. 이게 그와 춤추고 있는 여자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그와라는 말을 빼고 그냥 춤추고 있는 여자라고 하려면 dancing woman, dancing woman 하면 되시겠지만 예, 그와라는 의미가 붙으면서 세 단어 이상 됐기 때문에 woman보다 뒤로 간다. 그래서 woman dancing with him 이렇게 한다. 알아주시면 되고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그거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와.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아, 그거부터 할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거부터 봐야겠죠.
에게라고 할 때는 앞에 to 붙여주시면 돼요. to가 어디로 가는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느낌이 to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가. 도착지가 me인 거죠. 나. to me.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는데 도착지가 나다. 그래서 와 그러면 come이죠. 나한테 to me. 예, 나에게. 나에게 와.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누구누구 얘기할 때 그렇죠? to 하고 넣으시면 된다는 거. 나에게 to me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단어 외우는 방법 좀 설명해 드렸는데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단어 수업이 아니라 문법 수업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단어와 기본적인 문법과 문장 만드는 게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단어만 죽어라 외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문법만 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이거 세 가지가 단어와 문법과 문장 만드는 게 적절히 섞여서 공부할 때, 내가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런 거니까, 단어 수업도 제가 간간히 할 거니까 이 수업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던 문장 구조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되는데 도움되는 강의를 앞으로 이것저것 자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게 될 많은 강의들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